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의사 오케이, 머리 오케이, 메이크업 오케이. 근데 뭔가 허전한데? 아, 내 발. 하루의 대부분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발. 계절이 바뀌고 외출이 잦아지면 더욱 고생하게 될 발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발은 물론이고 온몸이 즐거워지는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발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찾아가는 곳, 경상북도 도청에 위치한 신도시. 건강 좀 챙기는 분들이라면 때마다 찾는 곳이 있었으니. 여러분, 경상북도 도청이 들어서면서 신도시에는 다양하고 많은 멋진 숲길들이 많이 조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천년숲입니다. 아, 이제 날씨도 따사롭고 햇살도 좋은데 저와 함께 기분 좋게 천년숲 걸어가 볼까요? 경북 도청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조성된 곳 천년숲. 2023년에는 대한민국 최우수 도시숲으로 선정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은 곳인데요. 특히 천년숲에 오면 꼭 해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맨발 산책로인데요. 숲 전체를 맨발로 걸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저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맨발로 한번 걸어볼게요. 최근 발 건강에 관심이 늘면서 대세로 자리 잡은 맨발 걷기. 천년숲은 숲 전체가 맨발로 걸을 수 있고 길이 환토로 되어 있어 발 건강에 참 좋은 곳입니다. 저 말고도 이렇게 맨발로 걷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걸어보시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혈당도 좀 돌아왔고 잠을 좀 잘 자고 현재로선 좀 그렇습니다. 뭐 다리도 제가 좀 많이 붓고 아픈데 이 부기 같은 게 좀 빠지는 것 같고요. 뭐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저도 자연의 향기를 느끼며 맨발로 걸어서 좋고 그 길이 황토로 되어 있어 더 좋은 천년숲. 거기다 발 지압을 위해 다양한 장치도 있어 건강을 위해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지압볼이라고 해서 다양한 크기의 그런 볼들이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지압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또 왜 왕년에 제가 건강해서 이런 지압볼 밟아도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어디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발로 걷고 황토를 만지며 놀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기 마련이죠. 그래도 걱정 마시라. 숲 곳곳에 이렇게 씻을 공간이 마련돼 있어 마음 놓고 맨발 체험이 가능합니다. 공기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맨발로 이 황토길을 걸어본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아, 정말 이 황토의 기운이 온몸에 쫙 퍼지면서 건강해지는 느낌? 상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발을 위한 특별한 시간, 이걸로 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이번에는 발과 함께 또 다른 체험 같이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지금 좋은 향기가 이렇게 막 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이에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사해소금에 발을 담가서 노폐물도 빼주고 이제 여행의 피로를 잠깐 잠시나마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건강한 발을 유지하기 위해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은 필수.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조교인데요. 이곳에서는 취향 따라 다양하게 조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 아래 꽃차를 드시면서 조교를 즐기고 계신데요. 이렇게 조교하고 있는 느낌이 어떤가요? 문경세제 갔다 와서 다리가 너무 피곤했는데 조교하고 나니까 다 풀리고 좋네요. 집에는 강아지도 생각나고요. 네, 편안한 것 같아요. 또 집처럼 또 포근한 느낌도 들고요. 1인용 욕조는 물론이고 가족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사이즈 큰 욕조도 있는 곳.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자리는 뷰 좋은 바로 이곳입니다. 와, 경치 너무 좋다. 아우, 이제 조교 하셔야죠. 아, 조교 어떻게 네. 하는 거예요? 그다음 제가 조격 소금을 넣어드리거든요. 그럼 좋아하는 온도로 물을 받으시고 따뜻한 차도 마시면서 온몸을 이렇게 데피면서 여유롭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격 잘하는 팁 들어갑니다. 먼저 물 온도는 40도 유지하고요. 물 높이는 발목이 다 잠기게 해주면 됩니다. 특히 조격을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필수겠죠? 제가 평소에는 커피나 에이드 이런 거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꽃차 오늘 직접 마셔보니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의 맛을 그대로 담아낸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목련, 부졸초 등 계절마다 다양한 꽃차를 마실 수 있어 자주 찾게 되는 곳. 그리고 또 하나, 고양이의 애교도 이곳의 인기 비결 중 하나입니다. 몸에 열감이 올라와서 그런지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너무나 귀여운 고양이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추억을 쌓는 기분? 네, 그런 순간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꽃차와 조격으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이번에 방문할 곳도 주목하시라. 분위기 있는 소품에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이국적인 실내 인테리어까지. 이곳은 대체 어떤 곳이죠? 이게 뭐지? 네, 안녕하세요. 많이 신기하시죠? 안녕하세요. 이게 뭔지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한옥 느낌도 나고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차와 다과를 즐기면서 옛 선비들의 향취를 즐길 수 있고요. 저희가 만든 유기갈사로 퇴계한 선생님의 용천열 마차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 한옥 느낌과 현대적인 양옥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곳.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품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밑에 작은 돌들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인데도 바깥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리고 이 작은 돌들을 막 밟으니까요. 발도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발 건강도 좋지만 일단 배부터 챙겨볼까요? 전통적인 느낌을 살린 다과상이 참 인상적인데요. 떡과 직접 만든 차까지 볼거리가 참 많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소금인데요. 소금을 입에 조금 머금고 있으면 입안의 잡내도 사라지고 그리고 더 깔끔해져서 차와 다과의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차와 부드러운 식감의 디저트도 좋지만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괄사. 긁어서 병을 치료한다는 괄사를 가지고 발 마사지를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직접 체험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분들이 괄사를 받으면 좋을까요? 보통 현대인 분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지쳐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피로감을 풀기 위해서 오시는 것과 소중한 분들끼리 오셔서 서로 해주면서 동독한 관계를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 마사지로 만족했다면 이곳만의 독특한 조격도 놓칠 수 없습니다. 유기대야와 대마줄기 넣은 물, 보기만 해도 발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죠?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 소중한 발을 위해 힐링의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몸 건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발. 눈에 보이지 않아 소홀히 대할 때가 많죠. 더 건강한 발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발에게 마음을 쏟아보는 건 어떨까요? 청년이 잘 살아야 지역이 살아난다.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는 청년 창업가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지역에 창업했어요.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우지창. 안녕하세요. 박동주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자, 이런 관광지에 오시면은요. 또 이 지역을 기념할 만한 굿즈 선물 가져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영일대 해수욕장에 이와 관련된 청년 창업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소개를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짜자잔! 어서 오십시오. 이분은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여행 청년 창업가신데 이제는 청년 창업가를 가이드로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굿즈도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입고차 방문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우리 지역 포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딱 봐도 눈에 확 띄는 가게가 하나 보이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 딱 봐도 알겠네.
며며며며. 아니 오자마자 갑자기 춤을 추시고 당황스럽잖아요. 아, 그 저희가 입고를 하려면 이번에 새로운 미션이 하나 생겨가지고 춤을 추면서 입고 해야 되는. 아, 이거 대표님. 아,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이십니다. 나 복장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포항 영일대에서 창업에 성공한 오늘의 주인공이 운영하는 소품샵인데요. 아기자기한 소품 사랑에 진심인 사장님의 오랜 꿈이 현실이 된 공간이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어떻게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샵을 창업하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소품샵을 좋아해요. 아, 그렇게 생기셨어요? 네. 그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서 제가 어딜 가더라도 꼭 한두 군데는 들러서 뭔가를 구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도 이런 작은 소품들이 막 자잘자잘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소품샵을 하는 상상만 늘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제가 여기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저희 캐릭터 상품 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다양한 입점 작가분들이 계시는데 요 미니 달력은 포항의 사계절을 담아서 만든 달력이에요. 포항? 네. 여기가 포항전인데 제가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네네네. 아까 전에 오셨던 대표님께서 만드는 자석이랑 엽서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캐릭터 상품들을 만드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사탕이 엄청 귀엽습니다. 아, 이거 사탕 먹을 수가 없을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 또 포항지역의 창업가들이 만든 거고요. 포항만의 독특한 소품들을 판매하는 이곳은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여러 청춘들의 꿈들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 어디 가세요, 갑자기? 이제 일하러 가야 돼요. 일요? 네. 무슨 일? 아까 전에 찍었던 그 댄스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업로드를 해야 돼요. 아, 그냥 미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이제 SNS에 이렇게 업로드하는 것 또 하나의 일이군요. 네, 네, 맞아요. MZ세대 사장님답게 SNS 활용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찍고 바로 또 SNS에 올리고 네. 정말 이 마케팅으로 최고인데 네.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브이로그도 촬영을 해가지고 너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받았던 오늘 신상 엽서 짜잔 예쁘죠? 하나 더 있어요. 짜잔. 지역 작가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새로운 상품 개발도 함께 논의하고 응원하는 청년 창업가 정혜수 씨. 대표님은 보니까요, 이 작가들 그리고 네. 입점하실 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다 찾아서 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직접 연락을 드려가지고 다 거의 대부분 다 섭외를 제가 하고 있어요. 정말 되게 배울 게 많은 청년 예, 사업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SNS 팬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예,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우리 지역 포항 영일대에서 창업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곳은 소품샵 사장님도 좋아하는 단골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멕시코 음식 전문점입니다. 자, 찾았다! 혹시 우리 지역에서 창업하셨나요? 네, 네. 경기도에서 내려와 포항에서 창업했습니다. 와우, 찾았습니다. 박소망, 김종훈 청년 창업가를 소개합니다. 포항 여행을 왔어요. 근데 포항에 이제 바다를 보자마자 바로 아, 여기서 장사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제 옛날의 꿈도 생각이 나면서 그 꿈을 한번 이뤄보자 하는 마음에 어느 날 저한테 타코를 만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진짜 놀랄 정도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그건 남자친구니까 맛있는 거지요. 이거는 사업화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포항 여행을 통해 창업의 꿈을 키운 두 사람은 처음에는 푸드트럭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각종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포항 영일대의 멕시코 음식점을 창업하게 됐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딱 들어보고 나니까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사랑의 힘일까요? 맛의 힘일까요? 푸드트럭 시절부터 갈고 닦은 실력, 오늘 제대로 한번 발휘해보겠다는데요. 여자친구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았던 그 음식, 어디 한번 제대로 즐겨볼까요? 눈으로만 봐도 벌써 너무 행복해집니다. 이야, 일단 이건 뭐죠? 네, 이거는 까르니타스 퀘사디아라고 하는 건데요. 아. 네, 10시간 이상 푹 익혀낸 부드러운 돼지고기입니다. 우와, 그렇구나. 요, 네. 요거는요? 요거는 매콤 짭짤한 초리조 타코고요. 아. 네, 요거는 소고기 베이컨 타코라고 해서 고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타코입니다. 본격적으로 멕시코 음식 먹방을 시작하는 박동주 리포터.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두 사장님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입니다. 왜 심각해요? 아, 그 멕시코 음식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려가지고 혹시 입에 안 맞으실까 봐 걱정돼서. 무슨 소리예요? 저 이거 다 싸갈 거예요. 이건 포항의 특산물 산딸기를 활용한 살자 소스인데요. 이것도 직접 개발했다네요. 산딸기의 단맛이 묻히니까 정서에 맞다.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산딸기를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 생각하셨어요? 아, 저희가 그 포항에서 이제 멕시코 음식점을 창업하고 난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그 특산물들을 활용해서 만드니까 음식들이 더 청정하고 신선하고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포항 산딸기를 시작으로 해서 네. 경상북도에 있는 다양한 특산물을 활용한 살사 소스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코로나19도 이겨내며 이젠 당당하게 2호점 오픈도 준비 중이라는 두 사람. 꿈꾸는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건 이들처럼 도전하는 청춘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공하시고 사랑하세요. 파이팅! 포항 영일대에서 만난 도전하는 청년 창업가들. 사랑도 일도 모두 성공하고픈 그들의 도전기. 실패는 있어도 포기란 없는 우리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가들을 응원합니다. 대전이라는 토양에서 지역 작가들은 어떻게 성장했고 대전의 미술은 어떻게 꽃피웠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마련한 가교 전시회인데요. 대전 화단을 중심으로 대전 미술사에 기여한 5명의 작가들을 한자리에서 돌아봅니다. 2024년 대전시립미술관이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미술 조명사업은 연구와 전시가 결합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 첫 시작으로 올해는 대전미술의 1세대와 1.5세대라고 불리는 5분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대전미술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역량과 화업을 조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미술 지역 내에서 우리 미술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전시입니다. 대전은 도시 규모에 비해 미술대학이 많은 도시 중 하나인데요. 전시에서는 지금의 풍부한 토양이 만들어지기까지 1세대 작가들이 어떻게 대전 미술을 개척하고 일궈왔는지 그 여정을 되짚어봅니다.
대전 미술은 도시 대전의 특수성과 관계가 있는데요. 철도가 생성되면서 발달한 도시 대전의 특수성에 따라 1945년 대전 미술의 화단을 일구었던 이동훈 선생이 내려오면서 미술계가 시작됩니다. 이후 이동훈을 중심으로 많은 화가들이 미술 교사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자체적인 화단을 발굴했는데요. 물론 이때는 한국화 활동도 있었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서양화를 중심으로 이동훈 선생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 줄기를 따라갑니다. 차후년도에는 한국화를 중심으로 70년대 이후 80년대까지 대전 화단의 궤적을 밟을 생각입니다. 이번 전시는 4개의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1전시실에서는 대전 미술의 초석을 다진 이동훈 화백의 작품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양화가 이동훈은 해방 이후 대전 사범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중 국전에서 연달아 수상하며 대전 지역 화단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동훈은 우리 주변의 풍경을 그만이 가진 따뜻한 시선을 통해 소박하고 순수한 사실적 필치로 승화시킨 작가입니다. 목가적 소재를 지루하리만큼 반복적으로 그려내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감정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무기교의 미학은 이동훈의 예술세계의 본질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의 산야를 우리의 미감과 정서로 표현해낸 그의 그림은 한국 근현대 미술 화단에 뚜렷한 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승 이동훈의 영향으로 미술을 접하게 된 이남규 화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리 화가이기도 합니다. 찬란한 빛의 예술인 스테인드 글라스. 이남규 화백은 1974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선보인 후 50여 곳의 성당에 500여 점 이상의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화 기법을 배우고요. 한국에 들어온 뒤에 정통 스테인드 글라스를 정착시킨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해화동 성당, 명동 대성당 등 곳곳에서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남규의 작품은 카톨릭에서 볼 수 있는 성스러운 구형 외에도 특유의 서정적인 색채와 예술성, 그리고 회화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서정적인 추상화와 스테인드 글라스 외에도 스승 장욱진, 그리고 절친한 후배였던 이남규와 이정수가 함께 만들었던 도자와 회화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탐구하며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성을 추구해온 이종수 도예가. 그의 작품들도 이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도예의 범주에서 벗어난 기형적인 형태와 질감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현대 도예의 자유로운 창작성이 작품마다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종수 도예가님 같은 경우는 대전 미술사에 있어서 공예와 도예사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50년대 이후 그 대전의 공예나 도예에 대해서 어떤 시작점을 알리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종수 선생님을 시작으로 응용미술과 도예 공예에 관련해서 미술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종수 도예가의 인생과 작품을 기리기 위한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작품을 많이 하시지는 않은 작가님이셨지만 그간의 작품들이 잘 보존되어 왔었고 그 작품들을 대전시에 그 기증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전의 이종수 선생님의 정신성이나 아니면 실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후학들을 더 양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 미술이 단순히 회화나 조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밀접한 공예나 도예에도 이제 저희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진 미술관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3 전시실에서는 자연과 대화하며 정감 있는 풍경을 그려온 서양 화가 이인영 화백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재직 당시 국전에서 출품작이 연달아 입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이인영 화백. 온화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작품들로 지역 화단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출생한 이인영은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이후 1950년대 중반 즈음에 대전에 정착을 하였고요. 이동훈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비록 정식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특유의 탁월한 색채 감각과 치밀한 필치로 우리나라의 강산을 그려내고 한국인 특유의 정서를 아름답게 표현했는데요. 교육자로서도 많은 제자를 일궈내며 대전 화단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한국 미술의 동양지재로 활동하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그려온 임봉재 작가의 작품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대전 시립미술관의 초대 관장이기도 했던 그는 대전 미술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써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회화 20점 이외에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미공개 드로잉을 선보입니다. 1933년 충북 옥천에서 출생한 임봉재 작가는 대전 선화초등학교, 대전공업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으나 3학년 때 중퇴를 하고 그 이후에 줄곧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작가입니다. 1971년 충청남도 미술대전이 만들어질 때 관여를 하셨고 또한 대전 수채화협회 창립에도 참가하시고 개인적인 작가로서 활동 이외에도 대전 지역 미술이 지평을 넓히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죠. 그의 작품 세계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대전의 많은 후학들이 그의 작품을 따라서 그릴 만큼 그리고 모방할 만큼 대전 지역의 구상 미술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 원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망해 대전 지역 미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이번 전시는 대전 시립미술관의 지역 미술 조명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는데요. 미술관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미술의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역의 미술을 발전시키고 신진 작가 발굴과 그리고 인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굉장히 모색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트 프리마켓으로 해서 어디에서도 해당이 될 수 없는 그런 작가들을 등용해서 스스로 판매도 하고 또 작품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대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미술관, 그런 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제의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미술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작가들을 통해 오늘의 대전 미술을 돌아보는 전시회 가교. 지역의 예술인들에게는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지역 문화의 저력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대학생이 돼서 좋은 점 같은 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밥상. 울산과학대학교 컴퓨터 IT학과 24번 아베사라입니다. 일단 지난주 감성부터 시작할 거야. 자,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어? 모르겠어? 네. 내가 예습하라고는 안 해. 솔직히 대답하면 나도 진짜 안 했어. 무지하게 고생했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민? 네, 그래, 우민.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어? 저번 주 계속했어? 아, 왜 계속했지? 저 신고한 거. 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원하는 대답은 뒤에서 대답을 잘해. 지난주에 우리 라마단 시작하면 너무 피곤해서 이 때문에서 뭐 잘 안 들어요. 이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강의 자료는 항상 강의 자료 맞으면 중간도 중률이 맞으면 네, 어려워요. 아,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비우는 수업 없어요. 때문에 선택해요. قبل از این دیگه خانه می رفتم نان می خوردم باز پس می آورم پیش از رمضان. تو چطور استی امرای در ساعت پنج؟ خوب استم. خب امرای افغان استم ساعت متیره. نمو ها گوشی پاسایا کچی گلوال حکوا پیورا گو حسایا سارشی کمپیتا حکوا نمو چواسا ترسا یگی واسایا کمپیتا حکوا پیوگو بحار شده بازی گلایش چیز شده بازی مکسی طرف زیاد خوب میشه آو پشت پنتون تانک هست پشت پنتون قیقی مانده اینجا کلیگ میگه خوب میشه زیاد خوب میشه تام تل سواله چون گم گوزهیو رمضان که نسایم کنم کتنه چایی چیگه نه اینجا سا چقی روزیات داری؟ اینمی زو بسیسیم آی چی گوگان کشری چچی ترو بسیسیم آه پره؟ نه یه بیتانه رو سن کجک سنتای اوری افغانستان بومونیم بونیاک تو هاگو تو اجک میسن صداقم سایز بر خدا چگم دونسن پکن مولکای نگه پر آگو های ایگو Ваши, Андрей.
전화해서 불러야 되더라고요. 오늘 처음 날이에요. 처음이어가지고. 네. 야, 문자는 그래도 다 넣어줬거든. 네. 아, 뭐야? 그만해. 안 어려워. 무서워. 지금 통화는 아닌데. 아, 지메기 부분과 벌써 이만한 것만. 텔폰은 네스? 네, 오늘 지금 지금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어서요. 아, 배터리가 네. 없어서 꺼진 거. 오케이. 네. 아, 집에 가요.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네. 아, 공부도 하고 자요. 어, 너무 피곤해요. 역시 봄에는 나와야 해. 가볍게 나들이 겸 드라이브하기 참 좋은 장성. 가볍게 왔지만 배는 든든히 채워야지. 이리 오너라. 사극톤이 절로 나오는 고풍스러운 한우. 여기가 입구인가? 아니네. 와, 저수지 뷰 대박이다. 저희 가게는 통삼겹 바베큐와 직접 만든 두부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처음 시작은 한옥스테이 숙박 고객을 위해서 준비한 식당이었는데요. 고풍스러운 한옥이 있고 아름다운 풍광이 있다 보니 조금 특별하고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면 어떨까를 고민 많이 하다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루 전에 시즈닝한 고기를 저온 저장했다가 3시간 동안 항아리에서 구워내는 고기입니다. 야자숯은 항균작용이 있는 숯이에요. 그래서 그 불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주고 일단 몸에 좋은 숯이기 때문에 제가 야자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깔 좀 봐. 딱 먹기 좋게 익었네. 항아리에서 익힌 삼겹살의 맛 너무 기대되는데. 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찐 것도 아니고 대체 어떤 맛일까? 수육과 직화구이의 한 중간 어디쯤 되는데요. 겉은 쫀득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네, 현재 저희 밭에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있는데 좀 건강한 음식을 제공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손두부 정식을 시키시면 두부하고 부산김치하고 항아리 바베큐를 같이 맛보실 수 있고요. 항아리 바베큐만 시키셔서 현장에서 두부 추가를 해서 드셔도 됩니다.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진 바비큐. 눈으로만 봐도 행복하다 행복해. 감상을 마쳤으니 이제 먹어볼까? 이게 뭐야? 이런 맛이 가능하다고?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쌈 싸먹는 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드시는 방법이긴 한데요. 저희 묵은 김치에 바비큐 한 점,
마늘에 생와사비 얹어서 드시면 입안 가득 풍미가 생깁니다. 어쩜 먹을수록 맛있잖아. 두부도 같이 먹어야지. 두부와 바베큐, 저희 보쌈 김치를 한 쌈에서 드시면 입안 가득 두부의 고소함이 번지거든요. 담양하면 국수, 뭐 떡갈비가 떠오르듯이 장성하면 항아리 바비큐가 떠오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식사의 만족감, 후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카페가 좀 특별한 곳에 있네. 저희 가게는 일단 장성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위드쿡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쌀 베이킹 수제 요거트 전문점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오디라는 거를 재배를 하고 있고 좀 장성에 있는 특산물을 가지고 약간 장성에 대표하는 디저트를 만들고 싶어서 네,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요거트에서는요. 오디가 있고 딸기가 있고 그리고 복숭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쌀 베이킹 해가지고 마들렌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농 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가루로 만들어서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마들렌. 쌀로 만들면 어떻게 다를까? 기존에 나와 있는 가루쌀이나 그냥 일반 밀가루 같은 경우는 나노 분쇄여가지고 되게 부드러운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기농 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방앗간에서 빻았을 때 약간 좀 크리스피한, 좀 거칠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약간 다른 마들렌하고는 조금 특색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네, 그렇게 빻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반 마들렌 같은 경우는 많이 부드럽다고 하시면 저희 거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밭에서 직접 재배하고 있는 오디이고요. 6월 달에 채취를 다 해서 그 냉동을 해가지고 제가 쓸 수 있게끔 장기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쓰고요. 6월 달 되면 또 다시 이제 채취하러 또 나가야 됩니다. 다른 요거트랑 또 다르게 가고 싶었고요. 생과를 쓰고 있고 으깨지 않고 자연을 살리고 싶어서 그 모습을 살리고 싶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일의 고장 장성. 특히 베리류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요거트로 먹으면 더 맛있고 든든하겠어. 초콜릿 코팅으로 앙증맞은 쌀 마들렌. 거칠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겠네. 마들렌 같은 경우 사실 커피하고 궁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거트는 양이 꽤 많네. 식사 대용으로도 좋겠다. 어디 알맹이 좀 봐. 너무 맛있는데? 가급적이면 일주일, 최대 일주일, 그리고 오픈하셨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다 섭취해달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요거트는 그냥 지금 저 자체로도 맛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단 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꿀을 첨가한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분들이 오실 경우에는 번외로 청국장을 살짝 넣어가지고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드셔도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디저트, 모든 메뉴들이 진원에서 나는, 그 장성에서 나는 로컬 푸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네, 좀 장성을 대표하는 네, 그런 디저트 카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제가 더 좋은 재료로, 더 건강한 맛으로 더 좋은 디저트를 많이 만들 테니까 네, 많이 찾아와 주세요.